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헤롯은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나오죠. 그 헤롯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총 6사람이라고 합니다. 제일 처음에 나오는 헤롯이요. 그 모든 다른 헤롯의 아버지죠.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원조고요.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의 헤롯 이야기예요. 여러분, 헤롯 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? 맨 먼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떠오르죠. 그 동방박사들의 말에 놀래가지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,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린 그 헤롯이 생각나는데요. 그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이집트로 피난 갔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잖아요. 그때 돌아올 때 아켈라오가 또 왕위를 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고, 하여튼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숨어가지고 거기서 살았다,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이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. 맨 처음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헤롯 대왕, 그러니까 아켈라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. 또 다른 헤롯이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있잖아요.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헤롯이 또 있고요. 또 예수님을 재판할 당시에 빌라도 총독과 함께 친구처럼 막그 전까지만 해도 둘이 원수처럼 지냈는데,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딱 대목에서만 서로 친구처럼 친해졌던 헤롯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, 유대 온 지역을 사역하실 때, 그또 예수님이 뭐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 아닌가, 뭐 이렇게 생각하던 그 헤롯의 장면도 있고, 또 마지막에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에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나타났던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, 그 왕도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서 역시 헤롯 왕이거든요. 이 헤롯 왕이 여러 군데 나와요. 또한 번은 왜 사도행전에 이런 장면도 있죠. 뭐큰 위용을 갖추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포효를 했는데, 사람들이 와,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, 신의 소리다 이랬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심에 충이 먹어 죽으니라 했던 그 헤롯도 있어요. 근데 이 헤롯이 다 서로 다른 헤롯인데요. 그 뿌리는 전혀 유대 족속이 아니라,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거죠. 이두메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인근 지역의 아주 유력한 가문의 후손들인데요.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던 그 인물이 굉장히 로마에 어떤 줄타기를 잘했던, 줄서기를 잘했던 사람이에요.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하고 친분을 쌓고 아주 권모술수에 능했던, 그래가지고 로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이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을 있잖아요. 자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통치하는 데 성공한 그런 사람,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. 헤롯 대왕은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이 권모술수에 능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안토니우스의 줄서기 했다가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망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또 옥타비아누스의 눈에 드는 것도 성공했어요.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주 그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잘 지킨 그런 사람이었는데요. 이 사람 나름대로 두려움도 많았고 고통도 되게 많았어요.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어야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그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수많은 아기들을 처형시킬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. 그 사람이 그랬고요. 그리고 또 예수님 시절에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잖아요. 그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었다라고 말하는데, 이것도 헤롯 대왕의 작품이에요.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, 왜냐하면 로마의 어떤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요, 먼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먼저였어요.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항상 반란을 잘 일으켜서 로마에서는 아주 골치가 아팠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잘 거스르고 이 사람들을 아주 용이하게,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로마에서는 필요했던 거죠.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, 그 집권자들,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서기관들, 대제사장들,
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좀 잘 지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대교를 이렇게 이해했고 유대교에 맞춰서 그 비위에 맞춰 가지고 그 너무너무 화려한 궁전을 짓기도 하고 또 이런 화려한 궁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런 쪽으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.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 여왕하고 어떤 손을 잡고요. 뭐 이권, 국제적인 이권 이런 것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만한 그 화려한 궁전도 짓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. 근데 또 자기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도 거침없이 죽였어요.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바로바로 죽였어요. 그러니까 그 집안이 온통 그냥 피로 얼룩져 있어요. 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마사다 요새를 만든 거였는데요.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그 천의 요새가 있거든요.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아주 넓은 평지가 있는데요. 그곳을 이제 자기 생명을 위한 어떤 피난처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거뜬히 그 고립되어도 견딜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놓았어요.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 요새를 누가 썼느냐? 이 마사다 요새가 지금까지 유명하거든요. 그 유명한 이유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 마지막 성경도 다 끝난 AD 70년쯤에요. 그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 기억나시죠? 그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게 AD 70년경에 이제 실제로 일어났는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에서는 도저히 이제는 못 참는다 이렇게 하고는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. 그때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, 헤롯 대왕이 만든 그 마사다 요새에 피신해가지고 거의 2년 동안 저항한 사건이 있었거든요. 결국 로마인들에 인해서 무참히 그것도 다 짓밟혔어요. 어쨌든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런 피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. 이 역사가 가능했던 게 헤롯 대왕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 요새를 만들었던 거기에 발판이 있는 거죠. 하여튼 헤롯 대왕은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었어요. 이제 그 아들들은 로마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 같이 그렇게 대왕이라는 칭호,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하고요. 그냥 분봉왕이 되어서 더 다 작은 지역을 쪼개어가지고 다스렸고, 그래서 그 중에 한 곳은 또 총독이 다스렸던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이 있는데,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총독도 있죠. 그게 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다스리는 지역도 달랐지만 각각 로마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더 높은 로마의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지위를, 그러니까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이였다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빌라도하고 뭐 헤롯 왕은 서로 친할 수가 없었던 거죠. 이런 이야기들. 헤롯의 집안은 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또 사도들을 많이 죽였고 핍박했던 이런 집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종이었던 사도 바울 있잖아요. 사도 바울을 세우실 때 너를 왕 앞에 또 이방인 앞에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시잖아요.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총독 벨릭스 총독인지 베스토 총독인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 같이 그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. 그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주목해서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끔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이 딱 거절해요. 사울아,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도다 하면서 딱 선을 긋거든요. 네,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왕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는지 너무너무 귀한 당신의 종을 그들 앞에 세우셨던 거예요.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?
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왕도 어떤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. 권세의 높고 낮음, 뭐 많고 적음,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런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.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을 때요, 가이사 앞에 가신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자기를 재판했던 대제사장 또 뭐 빌라도 총독 아니면 그 당시에 뭐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는 가시지 않았잖아요.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찾아가고 만나주시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이었거든요. 그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승천하셨어요. 어떻게 예수님은 모든 것에 실패한 그래서 당신의 이름도 부인하고 숨어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맡기고 승천하실 수가 있었을까요? 저는 제가 엄마가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아이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요. 제가 첫 애를 키우면서 둘째, 셋째 아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10대를 지날 때 지금 20대지만 저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아이를 맡겨주시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저를 자라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서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지 않아서 가끔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요.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목회할 준비도 되지 않고 너무너무 목회자 3호로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셨구나.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실수하고 함께 뭐 이제 부족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일 가운데에서 더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생각해서 행복해지거든요. 우리가 왕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요. 그 어떤 왕들의 화려한 생활,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.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양이었다는 것,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양이었지만 결국 자기의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망했다는 것,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을 비춰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뭐 어떤 헤롯이 뭐 헤롯의 이름이 있잖아요. 헤롯 아그리파, 뭐 헤롯 아켈라오, 또 뭐 헤롯 안티파스, 뭐 어떤 때 헤롯은 무슨 헤롯이다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니면 뭐 원어 성경 이런 거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, 원어 성경이 아니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말하는 것,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 될 수 있고 현학적인 허세가 될 수 있는데요.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좋아요. 성경은 가장 가난한 사람, 가장 못 배운 사람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비로운 책이고요.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대로 또 그 속에서 좀 더 깊고 넓고 폭넓은 어떤 체계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더욱 하나님의 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